이게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탄광으로 가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북경아시안게임 때 갈비 다치고 훈련도 못하고 나갔는데 전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은. 잠깐만요. 나왔더라고요. 갈비를 다치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훈련 중에. 네. 근데 시합에 내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 선수 선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발전 없었어요. 아 그냥 이창수야? 무조건 1등이니까 뭐 선발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도 은메달 따죠. 그러니까 갈비 아프니까 유도 훈련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사우나에서만 빼고 지금 시합을 했는데 결승이 마지막 시간쯤 되니까 잠깐 그런데 결승까지 가셨다고요? 네. 누구랑 만났습니까? 한국의 정우 선수. 이게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하필 결승에서 대한민국 정훈 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한강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갈비뼈 부상을 했는데 역시 리창수다. 결승까지 간 리창수 동무에 이 당에 대한 헌신을 배우라. 라고 오히려 미담 사례가 나오고 당에서도 계란 30판이 갔겠지. 근데 하필 결승에서 한국 선수한테 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리창수 선생님의 북한 내에 돌아왔을 때 비극이 어떻게 보면 예고됐다고도 볼 수 있었죠. 왜냐면 당시에 북한이 절대 한국, 미국, 일본에게만 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한국한테만 그래. 한국한테. 근데 사실은 그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경기 내용을 보면 이창수라는 선수의 경기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시합 때 만났을 때 언뜻 들었습니다. 탄광에 갔다고 아우진지 어디 탄광에 가서 사탕 좀 많이 먹고 왔다고 마시고 왔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고생 많이 했다. 나중에 들었지만 설마 했죠. 경기 지고 진 건 진 거고 나름대로 그렇지, 최선을 다했는데 남한 선수한테 졌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고 이건 아닌데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창수 선생님이 보내진 탄광이 삼진 탄광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당시의 갱도가 제1갱도, 제2갱도, 제3갱도인데 갱도의 번호가 붙는 건 지금 핵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뚫려서 개발된 갱도 순서대로 1, 2, 3이 붙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창수 선수가 가장 열악한 제1갱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이었죠. 이 1갱도가 어떤 곳이었냐면 일단 670m 지하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햇빛도 못 본 채 하루 종일 이 670m 밑에 제1갱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석탄 물이 무릎까지 당시에 차오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탄광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컨디션과 몸이 사실은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빛도 못 보고 허리를 숙인 채 그 지하에서 물구덩이 속에서 허리를 숙이고 강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탄광에서 저는 야 이게 이창수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오만 생각 다 났을 것 같아요. 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탄광에서? 난 진짜 뭐 나라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 줬다고 해서 탄광 보내니까 배신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탄광 가기 전에 사상투쟁지 문제 하는데 우리 팀이 1,000명이 넘어요. 평양팀이. 고위 올라가서 내 비판을 해야 되고 앞에 앉아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 3등도 못하는 것들 보고 웃고 있고. 그 배신감 같은 게 말이 돼. 그렇죠. 맞아야 돼. 말이 되면 진짜 말이 안 돼. 내가 8년 동안 1등이었는데 그 3등도 못하는 것들이 웃고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운동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강제로 또 무조건 해야 된다.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에이, 가자. 나라에서 나는 그 공원체인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겠는데 내 자식이 못 낳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내가 왜 떠났냐고. 좀 좋은 데 가서 놔주지 왜 의외였냐고. 그래서 내 자식만큼 거기에 안 된다 했죠. 치욕스러웠겠어요. 네. 그리고 사상투쟁이를 제가 그 해봐서 알거든요. 선수들 사상투쟁이 많이 해요. 이렇게 대회 나갔다 결과 안 좋으면 정말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가운데 단두대 이렇게 세워놓고 모두가 비판 한마디씩 하게끔 시켜요. 무조건 쪽지를 다 나눠주거든요. 넌 뭐라고 비판해라, 넌 뭐라고 비판해라. 쪽지 다 나눠주고 맞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같이 그냥 반대서 많이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영웅, 유도 영웅인데 맞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요한 씨 만약에 가운데다 세워놓고 비판하겠다고 해봐. 이거 못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 그럼 배신감 주지 않아요? 배신감이 엄청 크죠. 이게 제일 클 것 같아. 기존 와서 운동 안 하겠다 하니까 또 당의 배려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뭔 배려? 뭐 보답해야 된다는 데는 들어가면서 보답. 운동도 그만두게 못해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네,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냥 강제력에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난 가야다. 꼴고 싶다 하고. 아,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보세요. 얼마나 갑갑했어요. 20대인데. 내가 공화국의 영웅이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공개한 저항이 망신을 주고 탄광에 가도 내 나라 떠야겠다. 한편으로는 진영진은 잘 있나? 그녀가 너무 보고 싶은데 편지도 안 오고 소식도 없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근데 이 이창수 선수의 탈북과 러브스토리는 정말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이 이창수 선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창수 씨를 탄광에서 꺼내줍니다. 그의 정체가 누구죠? 누굽니까? 장성택이 등장해요. 오, 그 장성택 누구죠? 아,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장성택. 그러니까. 진짜? 장성택. 네, 오락이더라고요. 여기서 갔는데 3일 남은 국제대회를 하래요. 3일 시합 남았는데 거기서 시합을 하래요. 그래서 나가 체중 빼래 안 뺀다고 올라갔죠, 안 체급을.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걸 내가 일주일에서 국제대회를. 국제대회에서요? 네. 와. 3일 놔둔 시합을. 그랬더니 장성태가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을 대표팀에서 반맥이지 않고 누굴 반맥이고 있냐. 당장 데려오라고. 현명한 대로 다시. 메달 딸 사람이 그러니까 장성태 입장에서는 네. 우리 북한 북조선에 메달 따올 사람은 이창수인데 네. 누가 여기다가 집어넣냐. 그렇지. 난리가 났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 있을 때 내 방에 오면 꼭 들려요. 일주일에 한 4번? 그 정도 봐요, 장성태가. 차관 데리고. 원래 차관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거 이탕한 거 보니까 막 하려고 됐어요. 그 차관 보고 잘해주라고. 그러면 차관은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 배가 아픈 거지. 그래도 뭐라 못하죠. 장성태가 예뻐했으니까.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선생님이 왜 해외 나가서 보이브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알죠? 그게 어머어 그게 어머어 보이브를 장성택인데. 장성택인데 그게 어머어 난 보이브를 어려워해. 그러니까 내 방에 찾아오는데. 아니, 성택이 형님 오셨어요? 다 안 일어나다고. 성택이 형님 오셨냐고. 성택이 너무 신기하다. 아니. 불가리아 오픈될 때도 결승에 갔는데 하우스에서 만났어요. 어, 예. 근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준비 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파티 하는데 가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짜 북한은 못 살겠다 좀. 다음에 세계대회 할 때 좀 도와달라. 이창수 선수가 일부러 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술을 안 걸고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국 선수도 이상한 걸 느꼈겠죠. 석연치 않지. 세계 탑 랭커급 선수가 나한테 그냥 지지? 그리고 나서 만찬장에 와서 한국 선수에게 이창수 선생님이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창수 선생님이 쪽지에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선수한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조선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리 보이브 신경 안 쓰는 이창수 선생님이지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셨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망명하고 싶다라는 날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말을 귓속말로 전달을 한 거죠. 야,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저 선수가 얘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 맞아. 정은 선수 때 지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에 갔었는데. 탄광 다녀왔죠. 네. 근데 이번엔 또 한국 선수에게 또 잘 보겠다고 또 일부러 지면은 또 분명히 탄광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설사 실패한다 그래도 이 불가리아 아시아 오픈 국제대회라는 게 별로 중요한 대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장성태기가 어쨌든 후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뭐 여기서 지고 간다 그래도 또 거기 구렁텅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이 있으셨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 같으면은 우리 선수단이 특히 불가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를 하고 남북 대결이 있고 북한 선수들이 오고 이러는 거면 안기부의 영사가 틀림없이 그런 대북 관련한 이런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 선수에게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면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그 담당자에게 대표단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을 거고 우리 쪽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플랜에 따라서 아마 인도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일단 없고 네. 그 선수가 이걸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전달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혹 중간 과정에서 이게 새나가기라도 한다면 선생님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불가리아 대회 기간 동안 한국 측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리아 대회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자, 망명 의사를 전달한 지 4개월이 흘러요. 이창수 선생님은 국가대표 유도팀 주장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91년 7월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선수들을 다 이끌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선수들을 또 마주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랑 얼굴 안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 선수가 반갑게 와서 이창우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응. 악수를 건네는데 그 한국 선수의 손에는 쪽지가 건네주셨습니다. 걱정인 거다. 몰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악수하면서. 악수하면서. 와. 대박이다. 자, 과연 이 쪽지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고개를 하겠습니다. 뭐야? 길어. 길어. 뭐야? 길어. 바로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인가요? 대사관에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인지하셨어요? 네. 손에 정이 있길래 이래서 빨리 중원에 놓죠. 와. 쪽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되는가 보다 했지, 나는. 아, 이거 된다? 네. 일을 진행된다? 네. 한 게임 이기고 두 번째 조졌어요. 조지고 나가서 전화하려고. 시합 딱 끝나고 가려면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아, 이게 끝까지 이기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결승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지, 유도를 하루에 경기를 다 하잖아. 하루에 경기 다 하니까 일부러 져가지고 경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빨리 전화하려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더니 전화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창수 선생님 맞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창 선생의 탈북을 돕겠다. 단 문제가 있어요. 92년도라고 하면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린 해였잖아요. 그렇죠. 또 바르셀로나고. 그 만약에 이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 우리 선생님의 탈북을 도왔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에서도 탈북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이게 한국과 스페인의 또 큰 외교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탈북을 돕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아, 이거 어떡해.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 스포츠가 정치에 연관되는 이런 일체 행동들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데 있었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메달 딴 다음에 독도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 독도라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무슨 분쟁 지역처럼 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치적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달을 박탈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영사관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운동선수가 탈북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포츠가 이 정치적 망령에 이용된 부분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의심을 받게 되면 아니 저걸 갖다 스페인 정보 당국에서 몰랐을까? 알면서 봐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또 올림픽을 개최할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영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 도울 수는 없었던 거죠. 맞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초청국이나 주최국은 신변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사 귀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게 돼 있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도 그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사관 담장 밖을 나가서 어떤 정보 활동을 하거나 기획 탈북 망명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이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결국 우리 쪽에서도 대사관에 와서 문을 두드려라. 영내로 들어와서 의사를 밝힌다면 한국행을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의 위치는 바르셀로나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총영사관에선 여기선 도와줄 수가 없다. 곤란하다. 그게 다음에 올림픽이니까 거기서 뛰기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거절에 의해서만 내비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선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라라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공관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 다른 공관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우리는 못하지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신의 한 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걸요. 아, 선수단을 가능하지 대륙관 한반도는 이게 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통일되면 유럽까지 기차로 그러네.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 그 주변에 있는 아무 역에서나 내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라. 이야. 도와줄 것이다. 그것도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루트를 보면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가요. 파리. 파리까지 먼저 갑니다. 파리에도 있죠. 파리라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내려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 환승을 한 다음에 일단 파리에서 서베를린, 그다음에 폴란드. 야, 이게 되는 거야? 벨라루스. 쭉쭉쭉 거쳐가지고 원래 열차다고 열차 코스예요. 오스바를 거쳐서 아, 평양까지 가는 거거든요. 열차 코스예요. 아, 맞아, 열차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보이는 파리, 벨기에, 뭐 서베를린 등등등 아무 역시든 내려가지고 대한민국 공간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차의 그 정차 시간표 다 체크해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맞아. 아무데나 뛰라. 우리 쪽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숨막히는 탈북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말지의 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 문을 누군가가 누립니다. 누가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왔냐면 바로 사랑하는 연인 진영진 선수가 진영진 선수가 야 그냥 보고 싶어서 사비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코치 감독이 야야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왔어요. 선수도 아닌데 왔어요. 나 만나겠다. 근데 티셔츠를 가져왔는데 앞에 이거 멍땅 대서. 여기다가 내 사진을 다 붙여서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티셔츠를? 왜냐면 그게 한 벌만 안 맞춰져요. 그래서 난이 그랬어요. 맞아. 나눠주려고 했나?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코치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티셔츠 보니까 어땠어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반갑고 귀여웠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탈북 계획을 진영진 선수한테 얘기하느냐 마느냐는 저는 이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고민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얘기했죠. 왜 얘기했나 하니까 북한 팀 코치 그 사람들 자꾸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고. 어머? 외계는 그래서 나 이제 저기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저기 사람 남자야. 그래서 나 전화로 사람 아니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탈북하시겠다고 이렇게 진영진 선수에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근데 진영진 선수가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지 마. 네. 아니 내가 인사하지 말라 알고 난 저쪽 사람 아니라 그래. 가만히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우셨겠죠.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은 평생 기약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써서 진영진 선수에게 넘겨주는데 원래 내가 읽으려고 했지만 요즘 뭐 열애하신다면서요. 우리 이만갑의 사랑꾼인 우리 동민 씨가 그 러블레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감정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어도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참고 훈련해 어렵게 온 거요. 북경에서 내가 너무 양심 없이 패만 끼치고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야. 편지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영진이 어머니가 된 다음 당신 나라 말을 내가 배운 다음 나의 진짜 마음을 말하리라. 당신은 꼭 내 사랑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리창. 파리에서 벨기에, 서베를린, 그리고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중에 어디서 내릴 거냐. 이거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내가 가본 서부 베를린. 네. 거기가 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네. 자주 유럽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가봤어.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서부 베를린, 동부 베를린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부에서 뛰면은 제일 비거웠고 서부에서 도망가야지. 야, 이게 진짜 최상의 선택이야. 만약 서부 베를린에서 못 내렸으면 못 왔을 거예요. 못 왔어요. 어째서? 이렇게 라인이 쭉 가서 자본주의를 거치다가 서부 베를린이 자본주의 아니잖아. 거기에 까지는 한국 용역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동부 베를린 지나서는 동구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구권이 90년대 이럴 때 무너졌기 때문에 아직 한국하고 수교 안 된 나라가 많아가지고 한국 용사관이 거의 종교에서 없었을 거야. 지금은 많지만 그래서 서부를 지나면 동부 베를린도 위험하고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여기도 아직은 한국하고 수교가 벨라루스 그러니까 저기에서 선택한 게 아주 최상의 선택이고 아마 그래서 또 올 수 있었고 서부 베를린은 또 경험이 많잖아요. 용사관이 왜냐하면 서부 베를린은 사실은 동독 한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동구권 사람들이 탈출하는 주요 통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부터 온갖 노하우부터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데거든요. 그럼 내려지고 만약에 동베를린 딱 가면 거기 영사관도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동베를린 거기 뭐 교통도 어두컴컴하고 내리면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베를린에서 내리는 게 최선의 수였죠. 자, 그럼 파리에서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제 환승을 해서 벨기에 거치고 서베를린 역으로 가게 되는데 감시를 피해서 이제 내리기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베를린에서의 탈출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바로 했다고 하면 정말 극적인 탈북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고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코치진의 일원으로 같이 왔던 보위부가 선수 전원 집합 시키더니 지금 우리 가운데 탈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감시를 하라 이를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보이부가 하자마자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는 나한테 내 얘기하는구나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탈북하신 다음에 우리 안기부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공사관끼리 서로 암호문을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이창수 이제 북한 선수가 탈북을 하니까 각 영사관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어느 역에서 내릴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북한이 감청을 한 거예요. 이야. 그걸 나중에 보위부의 이 소리,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띠끔했죠, 진짜로. 그러더니 뭐 지금부터 호상 감시제. 호상 감시. 그 대사관 직원들이 열차까지 나와가지고 태우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했죠. 보위부들이 아무튼 그때부터는 유독 더 이창수 선수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분위기상? 네. 보위부도 안 거죠. 이 선수들 중에 어느 하나가 탈출할 거라는 걸 안 건지 아니면 탈출할 선수가 이창수 선수다 라는 걸 알았는지. 알아요. 아, 그거 알아. 알아요? 와, 이거 셌어. 정보가 셌네. 셌어. 정보가 셌어요. 정보가 셌어요. 어떻게 그래요? 충분히 셌어요. 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보위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밀착 감시. 완전 밀착해서 감시했을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어떤 방법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미 이창수가 튄다라는 걸 북한이 알고 있었고 모스크바 역에 내리면 수갑 채워서 데려가려고 모스크바 옆에 보위부들이 수갑 들고 서 있었던 거야. 와. 자 그럼 어떻게 서베를린 역은 다가오고 있는데 탈출할 수 있었을까? 비장의 무기를 이창수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엎어치기. 엎어치기. 이건 아니고 가방에서 뱀수를 꺼냈어요. 뱀수? 뱀수? 뱀술? 뱀술이요? 독일 화이트 와인도 아니고 뱀술이요? 이럴 때는 화이트 와인은 늦게 취하고 약하게 안 취하기 때문에 뱀술이 센 거 제격이죠. 자, 출발한 기차 안에는 보위부와 코치진이 번갈아가면서 이창수 선수를 감시했었어요. 그런데 자 서베를린에 이제 도착하는 날 코치가 앉으면서 이창수 선수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감시는 하고 있지만 코치가 어떤 사이입니까? 계속 예전부터 이창수 선수랑 함께 가서 메달 따고 얼싸 안고 이창수 선수랑 그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밥을 먹었던 식구잖아요. 네. 지금은 상호 감시하지만 그랬던 사이에요. 친한 코치라는 거죠. 이창수 선수가 코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이, 긴장 풀고 내가 저 북한에서 뱀술 챙겨왔는데 나랑 그 뱀술이나 먹자 라고 코치에게 제안을 하고 둘이 뱀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셨어요? 두 병.
부병을 담아신 거예요. 부병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가방으로 가지고 갔었죠. 아니 그러면 그 북해에서부터 평양서부터 가지고 갔던 걸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가지고 가실 때 이걸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작전을 짜신 거예요. 네. 와. 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안 먹고 가져왔구나. 안주도 하나도 없는데 열차 승무원 오라 그래가지고 한 잔 줬어요. 그러니까 아 하길더니 오이 요만한 거 두 개 주더라고요. 오이. 그래서 코치하고 나하고 오이 하나씩 들고 그런 거 다 먹었지. 이야. 음식을. 그 사람한테 하얀 건 내가 도망가니까. 근데 진짜 코치는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더니? 예, 난 이제 자갔다 그래 누웠는데 잘래? 그래서 예. 또 잘래?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자나 안 자나.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에이, 나도 자겠다. 그래서 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뛸 시간이 새벽 6시인데 독일에 베를린에서. 시간 보니까 한 2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 붙었다 6시 전에 눈 떴어요. 그럼 10시에 도망치는데 선생님 초긴장 상태잖아요. 네. 지금 잠은 이미 하루 이틀 못 잤고 네. 기차에서 잠 계속 들어버리면 나도 술 먹었는데 근데 사람이 긴장하니까 잠이 이렇게 안 와요. 그렇죠. 제 시간에 눈을 딱 뜨더라고요. 아, 딱 떠져요? 네. 이야, 나 살아야 되니까. 네. 열차에서 지금 출발하려고 할 때 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딱 잡더라고요, 이게. 뒤에 딱 잡더라고요, 이게. 누가 잡았어요? 보이고. 그래서 머리깔이 쫙 서더니 가만 안 보니까 승무원. 승무원. 왜 잡아요? 이제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고. 아. 문 열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제 열차는 지금 서베를린에 정차한 상황이었고 한 5분 정도 이제. 네, 내리려고 이러니까 잡길래 찡했는데 이제 타라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문 닫으니까 출발하는데 자기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죽었고 여기서 팀은 자유다. 이 내릴 때 있죠. 출발하는 열차에서 네. 문도 닫혀 있었잖아요. 문 열었어요, 내가. 아, 옛날 시공으로 가동이 아니야, 옛날에 맞아. 아, 그게 가능했구나. 거기서 뛰셨어요? 그냥 뛸 때 있지 뭐. 출발에 벙커 붙일 때가 나갔어요. 죽기살이지 또.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신의 한 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차잖아요. 내리긴 쉽지 않지만 일단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올 사람은?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뛰어 내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택시 타고 대사관으로 가죠. 야. 바로 택시를 타고. 다행히 택시를 타셨고 택시 기사가 총 영상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 총 영상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던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열차 시간을 아니까.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들고 가니까 빨리 나가자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포 집에 들어갔죠. 아, 영사관에 있지 않고 영사관에 있으면 북한 대사관에서 위험하니까 그때 이창수가 빠지고 그건 유명한 딴 데로 안가 같은 데로 갑자기 집에 들어가. 어 오히려 영사관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 없어. 못 나오죠. 와 장난. 밖에 딱 커이 안 돼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아니 지금 택시 탔을 때 소독 돈도 없었을 테고 가서 못 뜯으니까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돈 다 내주고 돈을 갚아주고 문은 두드린 거야. 후불 그 다음에 한 3일 있으니까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아, 3일 만에 3일 만에 당시에 빠르다 3일이면 그래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차 타고 가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지난달 바르셀로나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때 북한 선수단 주장이었던 이창수 선수가 최근 유럽의 우리나라 공관에 귀순을 요청해서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되게 멋있다. 잘생겼다. 어머 배우 같아. 어머 웃는 얼굴이 참 이쁘시구나. 어리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이마자면 우리 북조선이 제일 살기 좋고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국제 시합에 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깜짝 놀랬고요. 우선은 설마 했는데 이렇게 귀순을 또 했다고 한국에 왔다고 하길래 저희들 다 놀랬고요. 유도한 사람이 넘어온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놀랬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제가 제일 속을 썩였으니까 저를 먼저 찾을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한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한국 사회를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눈 걸로 기억이 됩니다. 프로가 되신 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프로 된 지는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막 이제 프로가 되신 18년. 네, 18년에 프로 됐고요. 일본 선수랑 붙었잖아요. 네, 네. 2017년 3월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에서 갓 올라오는 새내기였고 일본 선수는 프로 챔피언이었어요. 일본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프로 8전에 패가 한 번도 없는 선수고 현재 그 북한말 왕띠라고 하지 벨트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떡해. 좀 솔직히 부담감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하고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 시합을 이김으로 인해서 격투기에 장성희가 이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진짜.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아요. 일본 선수는 지금 8승 8승 무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전 8승 1패잖아요 지금. 그렇죠. 1패가 우리 정혁 씨가 만든 유일하게 저한테 생긴 거예요. 멋있다. 네, 북한에서도 좀 운동을 좀 하셨나요? 아 북한에서 운동을 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제가 운동보다는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한 반년 만에 저희 아빠랑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년 만에 이혼하셔가지고 그 친정집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저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아빠 없는 소름이랑 또 어머니도 장사 때문에 집에 안 계셔가지고 본능적으로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좀 강하게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싸움도 많이 하고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아빠 없어서 무시받는 게 싫어서 좀 많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혼자 그렇게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싸움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뭐 아침마다 그 뭐 운동장에서 무슨 뭐 달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급 반장이 있었어요. 저는 학급 반장 아니었는데 학급 반장 애가 다른 애들한테는 막 줄 똑바로 서라고 막 큰소리 치는데 저한테는 뭐 그러는 거예요. 맞을까 봐. 네, 정희가 똑바로 서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 반에서 괜히. 맞아. 떠든 사람 이름 적는데 이렇게 눈치 보여. 내 이름만 안 적고 이런 거. 맞아. 그럼 뭐 어떻게 이제 그 탈북하게 된 거예요? 아 일단 탈북할 때가 제가 내일 탈북한다면 오늘까지 모르겠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2009년이었죠. 그때가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아 어릴 때구나. 그때가 제가 밤 11시까지 담임 선생님 옥수수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다가요. 집에 왔는데 바로 어머니가 내일 중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때는 되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7시쯤에 출발했거든요. 그때서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눈물 받아대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그분들이랑 이별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지. 그렇게 진짜 헤어지기 싫은 걸 억지로 헤어져가지고 브로커를 만나러 거기 두만강 근처에서 기다렸는데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브로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북한은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렇지. 약속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브로커가 일이 생겨서 안 나와가지고 저랑 엄마가 그 논밭에서 막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남자 세 명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3m 옆으로 전 브로커인 줄 알고 엄마 저 브로커 왔어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부르지 말라고 북한 그 저희를 잡으려는 군인들 어떻게 그래서 좀 듣는데도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아. 3m 지나가서 바로 옆을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잖아요. 체감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브로커는 잘 만나셔서 잘 된 건가요? 그리고 한창 있다가 거의 새벽이 돼서야 브로커가 온 거예요. 그렇게 엄마만 믿고 그 중국 땅에 들어왔는데 엄마랑 그 중국 땅에 들어왔는데 엄마랑 이별 당했어요. 그 브로커가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부터 좀 얼굴이 좀 이쁜 편이셨어요. 그래서 북한 그 처녀들이 팔려가는 거 가격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매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 같은 다 큰 아들이 있으니까 팔려가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브로커가 저는 저대로 팔아버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기 싫어. 어떡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어떡해. 제가 생각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저를 필요로 하는 중국 분이 없으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진짜 운 좋게 다시 엄마랑 합치게 된 거죠.
와 대박이다. 극적이다 진짜. 만약에 그때 만약에 귀여워. 제가 어딘가에 팔려왔으면 지금 어딘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다시 세상에, 만나는 거죠. 세상에. 인신매매를 그 이렇게 현장에 들었어요. 근데 돈 금액도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그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10년이잖아요. 10년 전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좀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안 되고 15,000원 정도. 중국 돈으로? 네, 중국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팔리기 전이어가지고 저는 얼마에 팔릴지는 생각 못,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신매매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놀랐거든요. 사람이 그냥 물건처럼 이제 갖다 파는 자체가 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정혁 씨 같은 경우 운이 좋게 어머니랑 다시 만났잖아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 그렇죠. 그럼 이어서는 어떻게 중국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중국 거 런영성이라는 데 갔는데요. 심지어 IQ가 진짜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팔려가신 거예요. 야. 어머니는 저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그걸 감수하셔야 했던 거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걸 갔잖아요. 팔려갔지. 그러니까 좀만 그 불평 불만해도 막 폭행당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속 쭉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어머니는 팔려가셔서도 일도 하시고요. 저도 거기서 어린 나이지만 나이를 속여가지고 그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도 했거든요. 어떻게 일하다가 그 5m짜리 쇠파이브가 한 6층에서 5층에서 떨어졌는데 제 발이 아작난 거예요. 발뼈가 다 부러졌는데 보통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급도 챙겨주고 병원비도 지원해 주는데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비도 안 챙겨주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돈도 못 받고 그냥 집에서 기부수하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중국 가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기질은 또 나올 텐데. 그 중국 애들한테도 막 엄청 많이 무시받고 많이 맞았거든요. 애들이 심지어 얘기하는 게 여긴 너 하늘이 아니고 우리 전화 한 통만 하면 너는 바로 북한에 복송되지 않냐. 아 야비한 것들. 네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애들을 못 이겨서 맞는 거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들한테 막 엄청 맞아야 되고 또 성인들도 또 많이 때렸어요. 협박이. 네. 그 운동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요.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혼자 페트병이랑 물 담고 안 입는 옷 같은 거 넣어가지고 혼자 기둥 채워가지고 샌드백 만들어가지고 치고요. 우와. 그렇게 스트레스를. 네네. 중국 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숨어 살아야 되는 생활이니까 도저히 거기서 미래가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또 저희가 지내면서 개만 짖어도 막 뒷문으로 도망가고 옥수수 밭에 숨어있고 그랬거든요. 3년 넘게 살았는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한행을 선택했던 거죠. 진짜 그 숨어있는 기분은 불안불안하죠. 아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게 상상이 안 되네 아예. 그리고 저희가 탈북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한으로 선택했거든요. 중국을 거의 뭐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뭐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해가지고 왔는데 중국 그 국경에서 태국 그 라오스를 가는 거 산을 하나 넘는 게 있어요. 한 7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북송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중산 그 감옥에서 3-4년 정도, 3년 넘게 계셨, 거의 4년 정도 계셨거든요. 오, 진짜 오래 계셨다. 그 중산이라고 하면 제가 뭐 중산에 가본 건 아니지만 되게 엄청 진짜 힘든 건 감옥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그 전에 엄청 건강하셨고 아픈 데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진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가 다 잡히면 단련대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네 그렇죠. 심지어 어머니가 뭐 개가 똥 싸면 뭐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드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많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눈물 나가지고 더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놀랬다. 제 친구도 부부가 함께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도행은 아니었는데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을 당했는데 온 가족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중산교도소로 가고 여자는 또 따로 제 친구는 정거리 교도소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근데 둘 다 5년형을 받고 왔는데 똑같이 5년 만에 땅 하고 떨어져서 왔는데 얘가 조금 늦게 왔나 봐요. 남편이 먼저 출소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도착해서 3일 만에 그 제 친구가 집에 도착하기 딱 5일 전에 사망을 했대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정혁 씨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3-4년을 사시고 살아오셨다는 거 정말 아들 때문에 살아오셨다는 게 가언이 아닌 거예요. 예, 30살에 예, 청장년도 견디지 못하고 와서 바로 죽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거의 뭐 사람 못 나오실 거도 진짜 저 때문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생활을. 그 산을 넘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나 내버려두고 너희끼리 넘어가라고. 근데 그때까지 중국에서까지 저희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짐을 제가 다 메고 죽어도 같이 죽고 진짜 살아도 같이 살자고 울면서 같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성혁 형? 그때가 제가 아마 15살 때였죠. 그리고 저희가 그 일단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브로커가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태국에 가면 무조건 경찰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안전하다 해가지고 그 주유소에 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손짓 발짓 하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갔는데 그 실제 죄인들이랑 사람 죽인 죄인들이랑 있는데 저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은 따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실제 그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방에 썼는데 그 중에 그 중국에서 그 마약을 하다가 그 잡히신 분이 계세요. 태국 분인데 그분이 중국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저랑 중국어로 얘는 뭐 경찰을 세 명을 총으로 쏴 죽였고 얘는 뭐 누굴 죽였고 어떻게 이걸 다 중국어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순간 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 어떻게 유치장이네 유치장. 그 왜 얘기했대? 네, 눈치 없이 거세짐. 그리고 저희가 또 감옥을 퇴소할 때 전 진짜 저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 네. 실제 죄인들한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려가지고 설마 채우겠냐 했는데 엄청 두꺼운 족쇄를 발목에 채우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중간에 사슬이고요? 아 되게 무거웠어요. 그 기억이. 양발에? 네. 두꺼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네, 그럴 수 있게. 그래서 나오는 그 제가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한테 족쇄 채우니까 어머니가 엄청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떡해. 어머니 그때 혹시 편찮으시진 않았어요, 거기서? 그때도 이미 그 예전에 감옥 생활하신 그 데미지 때문에 당시에?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걱정 많이 했습니다.